주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7일 28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이 또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닥터 K 현대건설 남북 경협은 반드시 그러니까 북미회담 반드시 전적으로 어느 정도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7만원권 정도까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닥터 K 포트폴리오 주력인데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여기서 들어가서 또 끊어먹고 또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또 지금 플러스 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먹고 먹고 또 먹고 닥터 K 누구라고요? 팬놈만 패한다. 주식계의 마동석 예이야. 그죠? 팬놈만 패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여러 종목 다 컨트롤 가능하면 좋게 하겠죠. 그러나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 자 이렇게 하십시오. 처음에 한꺼번에 다 많이 하려면 힘들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 정도로 한 네다섯 종목 관심 있게 계속 쭉 보다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 되면 또 한 열 종목으로 늘렸다가 그것이 되면 이제 스물 종목으로 늘렸다가 그것이 되면 닥터케이처럼 한 백 종목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 한번 해본다든지 그렇게 팬놈을 패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요. 그 주가의 특성을 잘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무슨 상황이 있느냐. 삼성전자는 예전에 상승할 때 어떤 패턴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 60일을 잘 안 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120일을 안 깨는 패턴이 나오거든요. 자, 이러한 패턴들을 알고 있다면 내가 여기 인근에 가면 이 주가는 수도 반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기도 한번 볼까요? 그 패턴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죠? 삼성전기도 여기 보면 자, 여기 정확하지 않습니다. 20일 안 깨고 가 삼성전기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잘 알면 나중에 접근하실 때 훨씬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확률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은 지금 적절한 위치에 들어갔고요. 기관이 갑자기 전일 228,000주 샀습니다.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계속 매수해오고 있고요. 기관이 한꺼번에 확 담았어요. 제가 기관의 펀드 매니저를 해도 이거 살만한 위치거든요. 어저께 사서 띄웠다면 여기 인근의 평균 단가가 어느정도 적당하다면 위로 띄울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관의 외국인들은 한두 달 들고 가려고 대형 우량주를 매수하지 않습니다. 6개월 텀으로 1년 텀으로 쭉쭉쭉 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거 참고하시면 별 무리 없다. 일단 볼린저 밴드의 저항권에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이것이 돌파 시도 넣으면서 쭉쭉쭉쭉 상한선을 같이 타고 가면서 쭉 올라가게 되면 그쪽으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7만 정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닥터K는 6만원을 안 깨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종 로스컷은 55,000원 정도 깨지면 로스컷이지 그 전에는 로스컷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흔들림 있는 거는 적당히 또 닥터K가 제시할 때 차익 실현 의견 드리면 그때 또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현대차는 중장기로 조금 들고 간다 모아가는 그런 종목이다. 현대차가 이제 수소차 쪽에도 어느 정도 테마가 같이 있고요. 현대차가 조금 저점이라는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슬쩍슬쩍 사들어가는 겁니다. 자 밀려도 118,000원 내지는 115,000원 밑으로 안 깨지면 중장기로 들어가는데 별무리 없기 때문에 한 8% 깨지는 거거든요. 걸로 내려가면요. 8% 넘습니까? 10% 정도 깨집니까? 15,000원이니까 10% 좀 안 깨지는 겁니다. 밑으로 쳐질 때 반등 넣을 때 매수한다면
한꺼번에 다 사라고는 안 했습니다.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니까 만약에 올라타면 또 땡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강력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평선들을 그냥 뚫어버리는 장세입니다. 무슨 장세? 보십시오. 이평선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면 출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보편적으로 저항의 역할을 하는 이평들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누가? 외국인 형들이 그냥 사가지고 돈으로 그냥 조져버립니다. 보이시죠? 왜? 대한민국이 좀 저점인 것 같거든. 바이 코리아 해야 되겠거든. 자, 지금 당장에는 많이 올라간 것 같죠? 보십시오. 어디서 빠졌습니까? 5만 7천 원권에서 빠졌습니다. 제법 빠졌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슬슬슬슬 사 들어가면 평균 단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으나 별 무리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평선들 다 무시하고 그냥 뛰어오릅니다. 여기도 무시, 여기도 개무시. 여기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를 일본어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 부담돼서 못 사요. 닥터캔 이런 데 아니면 안 사요. 그러니까 부담돼서 못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가도 내거 아닌 겁니다. 올라간다? 야, 참. 그죠? 내려와야 삽니다. 내려와야. 내려오면 관심 가질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정도는 스무, 적당히 실어가면 좋다. 별 무리 없다. 김지훈 님이 15% 현금 있는데 어떤 거 사면 좋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자, 현대차도 조금 한 방에 말고, 3분할 한다 생각하고, 한7% 가까이를 분할을 해가지고, 한 2%, 2%, 2% 이 정도 사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S 산전도 관심 있어요. LS 산전도 내일 만약에 뜬다. 이거는 한5% 정도 지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받쳐놓은 게 있기 때문에 LS 산전은 2차 전지 쪽에도 테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지면 좀 그렇고요. 딱 올라타는 거 보이면 적당히 실어가도 상관없다. 5% 7%씩 막 사들어가도 별 무리 없다. 이게 강하게 가면 여기다 그냥 7%, 뭐, 5%, 5%, 5% 해가지고, 한세번 나눠서 15% 비중으로 들어가서 6만 원권까지 그냥 한번 챙겨놓고, 현대차가 만약에, 약간 처진다든지, 아니면 돌려낸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교체 매매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벌써 머릿속에 몇개 종목이 머릿속에 있어요. 셀트리온은 차익실현 다 했습니다. 20만 원 들어가가지고, 21만 원 목표치였는데,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22만 원권까지 챙겨놓고, 자, 빠져나왔다. 퍼펙트하다. 자, 그리고 지금 수소 관련 테마에서는 우리 산업이 자, 내일 정도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스트레이트를 온봉이 많죠? 별로입니다. 일단 이 상황은 별로인데 지지권이 왔습니다. 60일 지지권이. 만약에 이런 데서 이제 저가 메리트가 좀 발동이 돼서 양봉이 딱 쓴다면 1차 매수 가능한 겁니다. 1차 매수. 최상위에 올려놨어요. 처져버리면 이건 적당히 손절하는 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지권 60일 이평선이 지지되는 걸 보고 들어갔는데 자 조금 주가 매수 말고 좀 지켜보는 건 32,000원까지 정도는 여기 이평선 또 있기 때문에 지켜볼지 몰라도 밑으로 처지면 이건 던질 겁니다. 수소차 관련 주들이 지금 고점부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리 밀렸고 이제 반등 나온다면 매수 가능한 권역 정도는 왔기 때문에 매수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36,000원대까지 노리는 겁니다. 20일. 여기서 양봉서도 여기 가면 튕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내고, 눌려주고, 이평선 다시 더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다시 양봉서면 관심 있는 겁니다. 이게 프린트 스크린. 자, 이러한 주가의 흐름들을, 미래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을 머릿속에 쫙 깨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난 접근할 거다. 이렇게 되고 있으면, 자,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여기서 양봉이 서는 모습을 보이면 들어갈 겁니다. 매수할 거예요. 자, 그리고 주가가 뭐좀 올라가다 여기서 한번 튕겨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200, 아, 26, 아, 20일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자,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한다면 이렇게 쓱 올라갈 겁니다. 20일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밑에 이렇게 다 있고요. 이거 세세하게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샀던 거 여기서 적당히 절반 정도 청산하다가 밑으로 밀린다 싶으면 다 청산하고 눌려주고 다시 갈때 여기서 다시 또 매수한다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여기서 또 비리비리하면 또한 절반 끊어내고
올라타면 그대로 유지 내지는 팔아먹는 거 다시 사는다든지 이런 유기적인 매매가 필요한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냐? No 하는 거 보여드렸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수소차에는 그렇고 5G 여러분들 관심들 좀 가지시는데 5G는 RF, HIC 정도 아니고는 좀 별로다. 그죠? 생각합니다. KMW도 별로고요. 나머지 다 쳐졌기 때문에 다 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는 별로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농심. 자, 이거 돌파하고 눌려주고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일단 그렇고요. 오뚜기. 야, 오뚜기. 뭐 그만. 삼양식품이 바닥에서 돌려내네요. 자, 그래서 뭐 음식료 가장 뭐 주도주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지금 포트폴리오 상당폭 들어가 있다. 우상향 모양이 최고 좋지 않습니까? 지금 본 것 중에 현대차는 뭐 그죠? 중장기 가능한 정도로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으니까 다음 순환매로 자동차 쪽에 한번 싹 들어온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한번 들어간 거고요. LS안전 2차전지 쪽으로 한번 다른 종목들이 갔는데 업종 내 순환매 LG화학도 반등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반등 나오다 좀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도 반등 나오고 있는데 LS안전 비교적 저점 보이기 때문에 이격이 있기 때문에 4만 5만원권 정도만 깨지 않으면 별 무리 없고 한번 반등 시도 넣을 때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가자 형들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 자, 외국인 기관 다시 매수세 잡히면 양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이 반갑고. 자, 2차전지도 테마가 조금 거시기 해요. 사막 콘덴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하고 LS산전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한번 튕겨 올라가는 거 이거 노리고 들어간다고요. 몇 프로? 여기가 52,400원이니까 여기 정도 간다면 58,000원 아닙니까? 한 5,6,000원 10% 뛰기 가는 겁니다. 10% 뛰기. 그런 전략들로 관심 종목군들 지금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뭐 현대차와 비슷한 지금 모양인데요. 이것도 관심 종목군에 있습니다. SDI 야 비실비실하니까 일단 지켜만 보는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와 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려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자. 잘 안 죽죠. 그러나 더 강한 쪽으로 실기 위해서 이거 청산했고 현대건설로 실었어요. 사자마자 현대건설 갔어요. 종근당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야, LG생활건강이 바닥 탈피 드디어 했어요. 드디어. 그죠? 자, 눌려주면 이것도 관심간에 좀 두도록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패스입니다. 이거 야, 욕 나와요. 욕 나옵니다. 왜? 여기서 사서 7, 8% 먹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20%까지 갔다가 조금 대출 잘 못했어요. 아쉽습니다. 닥터케이 최근에 가장 큰 대착 중에 하나입니다. 던지라 소리 못했던 게. 그러나 알아서 평소에 공부 잘 돼 있던 분들은 16%에서도 던지고 12%에서도 던지고 다시 들어가서 또 먹고 그런 분들이 매매를 해냈으니까 뿌듯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접근도 가능할 만한 위치긴 하나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관심권으로 보겠습니다. 오히려 한번 툭 쳐지면 리바운드 넣은 거 한번 보는 정도지 여기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빠지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쳐지기 때문에 그냥 관심권 정도입니다. 포스코 이제 하락 추세 돌파하는 정도 카페 24 자 여기 정도에서 매수 가능한 권역이고 민행 선수가 막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정도 올라가면 별 무리 없다. 네이버가 저항권 240일 저항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네요. 일단 그 정도. LG화학도 상승하다가 밀리고 있습니다. 오뚜기가 이제 뭐 한번 뜨면 갈 수 있겠으나 음식료는 대체적으로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하거든요. 내수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랠리를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들보다 강력한 주도주 권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IT 전기전자 그리고 건설주 그 다음에
철강이 살짝 돌려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쪽을 좀 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한전도 좀 그래요. SK 이노베이션 좀 그래요. 건설주가 확실히 좋아요. 모양을 다 만들었어요. GS 건설도 나쁘지 않습니다. 겹치기 때문에 일단 내비두는데, 만약에 현대건설을 못 들어갔다, 부 날아갈 때못 따라간다? GS 건설 같이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일 적당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당할 때. 내일 적당할 때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밑에 2평선 다 깔아놨잖아요. 이것을 좀더 올립니다. 현대건설 못 사고 있다. GS 건설 내일 양봉 놓으면 같이 살수 있다. 업종, 네. 주도주, 바로 밑에 있는 주도주는 현대건설인 것 같고요. 2등주 정도로 GS 건설 따라간 것 같습니다. 대림산업 지금 위에서 고점대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별로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맛이 갔어요. 맛이 갔습니다. 삼성. 야, 왜 이렇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던지라 그랬어. 던지라고 별로라고. 야, 착살났어요. 건설주는 현대건설과 GS건설 정도만 관심 가지셔라. 신세계가 이제 슬 턴하려고 폼 잡고 있네요. 슬 턴하려고. 슬. 하나케미칼 저항권대고요. 고려아연 라이딩이가 들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치고 가면 수익 적당히 더날수 있을 것 같고, 유한양이 좀 지저분하고, LG전자 별로고, NC소프트도 강력한 상승 추세 처졌고, 이건 이제 자꾸 처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조금 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YG엔터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매수세 정도지, 강력히 돌파하면 몰라도, 돌파하면 눌려줄 때 다시 생각해 볼지 몰라도, 일단은 좀 그렇다. 이 정도면 올려놓습니다.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를 노리겠다. 현대중공업, 야, 이거 조선주도 지금 단기적으로 막 흔들림 많아요. 보십시오. 단기적으로 흔들림 많아요. 먼저 이야기했어요. 정원님이 공부를 다시 이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년 동안 물려있던 거 플러스권은 이제 돌려냈습니다. 밑으로 더 처지면 거의 다 던져야 돼요. 지금 다른 조선주가 같이 처지고 있기 때문에 아미코제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직까지 지주부진하고요. 한올바이오 나르네요. 아, 대웅제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아쉽습니다. 호텔 신라 관심권에는 있어요. 그러나 강력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죠? 관심권 정도는 있으니까 요 정도는 올려놓습니다. 신세계도 요 정도는 올려놓습니다. 순서대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 현대건설기계, 고미팜. 고미팜,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는 어저께 얘기했는데, 라이딩이 봤을 거니까 패스하고, 잠깐만 짚어갈까, 그냥. 고미팜. 그냥 좋아 보여서 같이 보면 좋지, 그러면. 자, 고민팜도 이제 띄울 수 있는 위치다. 창이야, 가지고 있냐? 관심 있다는 거지. 내일이라도 양봉승 따라갈 수 있다. 고민팜 뭐 하네 사냐 이거. 동물 의약품, 백신, 제약 태블릿, 동물용 백신 치료제. 나쁘지 않은데. 올려놔야 지금 얍삽하게. 우리 다 같은 편이잖아. 호미팜 띄우면 갈수 있어요. 이거 그런데 이게 수급이 조금 거시기에 없다. 직원이 많이 가지고 있다. 올라타면 2만 한 7천원권까지는 갈수 있는 모양인데, 여기가 일단 첫 번째 저항 25,000원. 이거는 그냥 보는 정도로만 해야지. 우리 같이 하긴 좀 그래. 코스닥 대수인들 안할 거야. 짜증나서. 일단 이 정도 내려놓습니다. 간다? 이게 좀 크거든. 아씨, 고민돼. 일단 여기 정도 올려놓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건설기계. 아, 이게 현대 건설이지. 현대 건설 기계. 맞죠? 좋아 보인다. 아, 이 기관 내용이 막 들어오네. 이게 훨씬 좋다, 야, 그러니까. 근데 좀 겹치잖아, 현대건설하고. 이것도 올려놓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65,000건까지 노릴 수 있어요.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네요. GS건설은 어떻나? GS건설은 외국인 많이 들어와. 기관도 뭐 적당히 있고. 나쁘지 않아. 둘 중에 하나 하면 될것 같아.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보다는 GS건설이 더 좋습니다. 인적 분할하여 설립됐다.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부분. 현대건설기계. 국내 선진시장 등에, 죄송합니다. 하품이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자,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동물 백신. 두산 인프라과, 골삭기, 지게차, 경쟁사가 현대 건설기계. 두산 인프라과. 두산 인프라과는 좀 옛날에 별로였던 것 같아. 한번 볼까? 별로잖아. 두산그룹이 별로거든. 두산중공업도 별로였던 걸 알고 있고. 별로잖아. 별로고. 두산중공업. 별로잖아. 두산 애들이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이게 이제 돌려내려고 그러잖아. 그죠? GS건설. 이게 훨씬 더 낫거든. 자, 현대건설기계도 나쁘진 않으나, 아직 하락 추세에 못 돌려냈어. 여기 이익이 있을 뿐이지. GS건설은 거의 다 돌려냈어. 이평선들 거의 다 밑에 다 있거든. 올라가면 여기가 장이 있긴 해도 GS건설 훨씬 좋습니다. GS건설 훨씬 좋아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바닥권에서 20만원권에서 22만 2천원까지 11% 올랐습니다. 그러면 대형 우량주가 11%를 차익 실현 만약에 해낸다면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더 치우간다? 라기보다는 조금 조정권이다. 이 음봉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밑으로 좀 쳐졌을 때또 뒤늦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아이고야 하고 만약에 던지거나 하면 좀 한번 출렁하다가 이 20일에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20일 권역에 적당히 조정 받다가 다시 이제 20일과 60일이 딱 만난 지점에서 돌파 시도 나오면 그때를 다시 매수하는 권역으로 생각하고 여기 올라타는 거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타면 24만원까지 가는데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대번에? 자, 하락하다가 횡보에 가까운 횡보를 좀 하지 않습니까? 박스? 하락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좀 이루다가 올라가도 올라가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세게 밀렸기 때문에 좀 처지는 게더 정상적인 상황인데, 자, 셀트리온도 먹을 만큼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셀트리온은 조금 며칠 기다려 보겠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게 되면 조금 지지부진한데, 빠른 반등이 나와서, 여기 음봉을 얼마나 빨리 말아 올리느냐가 향후 주가 흐름에 큰 영향 미치거든요. 올라타야만 7만 8천 건 정도로, 갈수 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 밑에 20, 60일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올라탄다면 6만 7천 건 정도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며칠간의 상황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최고 높아요. 그것도 한번 보죠. 일단 현재 며칠 상황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1등,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다음에 2등. 셀트리온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요. 제법 많이 올랐고 좀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운 상황입니다. 그 며칠 동안은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 주가의 모양이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며칠 상황이 됐습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럼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돌파 시도 나오면 여기 다시 때리겠다 생각합니다. GS 도전하겠다. 지금 현대건설 뭐 안 들고 있냐, 창이야? GS 건설 딱 이게 좀 살만한 위치지, 어? 딱 살만한 위치잖아. 현대건설 날아가면 여도 같이 갈 가능성 조금 있다. 자,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삼형제까지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GS하고 코미펌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때리지 말고 둘 다 사줘. 둘 다 포트폴리오 확충해가지고 이거 올라가면 이거 조금 들어가지고 GS건설 뜨면 GS건설 같이 들어가줘. 같이. 그리고 현대건설이 올라탈 때는 이제 손가락 좀 빨아야 되겠지만 눌려줄 때까지는 손가락 완전 빨면 안 되니까 GS건설하고 코미펌하고 적당히 매매하다가 얘가 조정권에 쓱 들어오고 다시 재매수 타이밍에 다시 들어가든지. 현대차는 살살 모아간다 그랬지. 전략이 여러가지야. 현대차가 돌파한다면 다시 주가를 좀 더 실어가고 LS산전 가지고 있냐? LS산전 가면 실어가고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상위 창의는 많이 하지만 여기 한 4개하고 GS건설까지 하고 셀트리온 며칠 지나야 되고 코미판까지 정도만 딱 컨트롤해. 현대제철 약간 부담스러워. 가도 여기 볼린저 밴드 위에 있거든. 가도 튕겨 내려온다 그러니까 올라탔다가 눌려주는 걸 기다릴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현대차 모으고 있다 그래. 현대차 천천히 모아가. 어차피 바쁘잖아. 이거 중장기 해. 그냥 천천히 여기 12만 안깨는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천천히 사모아가. 이제 어디서 사야 될지 정도는 알잖아. 여기를 대박 이런 상황으로 대박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그러니까 적당히 사 들어가면 된다. 자, 여러분들 창의의 전략을 여러분들도 약간 카피를 하십시오. 뭔가 직장인이에요. 지금 연초가 하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월말 되고 하면 결산해야 되고 하면 바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닥터케이가 날려주는 전략에서 본인이 적절하게 편취하면 되는 겁니다. 편취라니까 좀 이상합니까? 선별하면 되는 거라고요. 마침 많이 보이지. 살 거 천지야 어떻게 보면. 왜? 시장이 슬슬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얘기야. 시장이 돌아서고 있으니까 이제 살만한 종목이 슬슬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장이 하락세인데도 우리가 버텨내고 포인트 좋은데 들어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시장이 돌아서면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시장에 뒤지지 않는다. 건설주에 들어가 있다. 그죠? 항상 뉴스보다 한 발 빠르다. 뉴스보다 한 발 빠르죠? 뉴스보다 한 발 빠르다니까요. 대우조선 해양도 그랬고요. 현대건설도 사고 나니까 2차 회담 거의 확실하다. 이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한 발 빠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빠르게 지금 수익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장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형들이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형들이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쫄 필요보다는 적당하게 선침해 추세 좋은 거는 슥슥슥 사들어가도 별 무리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당일치기보다는 2, 3일 이상 끌고 가려고 하는 스윙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별 무리 없다고요. 선침에 살살 해들어간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 경험이 많아야만 대응할 수 있지 주식 1, 2년 차는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다양한 시장의 상황의 케이스를 경험 못했기 때문에 사자마자 하락장 맞은 분도 계시고요. 하락장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17년도에 끝내주는 장에서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18년 연락에 고생하다가 지금까지 온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닥터 K는 최초 거래를 97년부터 했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경험 있어요. 가열차게 한 거는 14년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죠? 차트에 대한 느낌이 있다니까, 장이야. 농담 아니고, 내가 물이 올랐다니까, 요새. 차트가 말을 하는 걸 내가 받아들였지. 참. 평소보다 좀 빨리 들어간 거거든, 사실은. 잘 안 들어가잖아. 이런 패턴 거의 처음 했잖아요, 그죠? 이런 패턴 거의 처음 했다고. 근데, 여기서 돌파할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나는 직감적으로, 진짜로. 올라갈 것 같아서. 평소는 여기 정도 내려와야 사잖아. 이거 올라, 제법 부담되는 자리거든? 쳐질 수 있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 사겠다 했는데 대박. 그 다음에 그냥 날라버렸어. 야, 왜 그랬느냐? 그 판단의 근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것 때문에. 조선주들이 여기 인근에서 안 쳐지고 있었다고.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자꾸 하고 있었다고.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현대비포도 그렇고. 근데 며칠 사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야, 진짜 짜증나요. 이런 행태들이. 그리고 현대건설도 약간 선침했어. 여기서 그리고 바로 먹어버립니다. 왜? 남북 경협이 좋은 쪽으로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 여기 들어가고 챙겨 먹고 이거 이런 조정 따위는 다 피해내고 다시 스스 사들어 또 먹고 여기 팔아 그러니까 3.5% 가지고요. 그거 그냥 다 피해내고 종가에 다시 들어갑니다. 퍼펙트. 그런 패턴은 닥터 K 머리 안에는 있어요. 여러분들께 많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그 비슷한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 강세장에 대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일단 프린트 스크린. 캔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캔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닥터 K하고 오래오래 같이 있으시라고요. 닥터 K가 말해준 거 단 거 같죠? 20년 동안에 머릿속에 있는 게 어떻게 2년 만에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 배울 거 천지입니다. 조금 안다 싶어가지고 방송 안 들어오고 공부하라는데 공부도 안 하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게 딱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캔들도 여러 가지 캔들의 고급 기법이 있어요. 캔들의 스타일이 양봉 하나 딱 쓰고 그 다음 날 끝내주게 3개 양봉 가는 거 양봉 3개 패턴 그죠? 방송에서 봤죠? 대체적으로 시장에 일 경우에는 양봉 3개 나오면 조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옆으로 조금 도찌라도 뜨면서 이런 식으로. 그죠? 3양봉 이후에는 쫓아가면 안 돼. 여기서 쫓아가면 안 돼. 언제 사야 되는데 첫 번째 양봉 사야 돼. 첫 번째 양봉. 그리고 두 번째 양봉 분봉매매 보고 분봉이 안 깨지면 적당히 있고 세 번째에서 흔들린다 싶으면 매도합니다. 이거 했는 게 실전에도 있어요. 실전에도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보면 알 거야 아마. 퍼펙트하게 들어간 거 있어요. 홀딩하라 그럽니다. 바닥에서. 왜? 첫 번째 양봉 홀딩 딱 그래. 양봉 세 개 나온 적 있습니다. 딱 보면 돼요. 세 번, 여기네. 퍼펙트. 야, 씨. 죽인 거 아니야. 여기 사가 쥐가 뭔데. 3일 동안 들어와라 그럽니다. 하하, 참. 아, 너무, 내 혼자 흥분했어, 지금. 응? 아니, 이런 걸 홀딩해라 말을 못 하거든요. 3일 간다 딱 그랬어. 방송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7월 6일날 방송 들어가 보세요. 3일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던졌다 그러면 던지고 나니까 박살납니다. 아 미치겠어 이런 거에 3양봉 패턴. 저도 놀랜다니까요. 와 그죠? 와 이러면서 3양봉 패턴 그죠? 첫 번째 매수 할 수 있고 이 저장. 첫 번째 양봉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죠? 조작. 야, 창이야. 내가 지금 그게 강의안이 50내 페이지가 됐다. 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응? 사람들 많이 오시면, 많이 들고 가면, 어? 무거워서 어떡하지? 캔들. 캔들. 여러분들 다 이런 것들이 책 만들고 강의 안에 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양봉 아래 윗골이 있지만 그 다음에 홀딩 가능하고 여기서도 안 깨지고 있으니까 홀딩 그 다음날 세 번째 날이니까 던져
다 빠집니다. 그죠? 그럼 패턴들 다 있어요. 자, 캔들 강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목표치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목표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패턴이 또 있어요. 양봉이 하나 섰는데 그 다음 날또 양봉과 두 개까지 양봉이 가. 이거 색깔은 제가 제외할게요. 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절반 정도만 안 훼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홀딩이 가능한 거예요. 조금 길게 들고 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뛰어버리면 이것도 굿인 상황입니다. 이게 양봉 두 개, 음봉 두 개. 그죠? 이것은 양봉 하나, 음봉 두 개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 2분의 1 훼손 안 하는 거. 여기에 2분의 1 내지는 여기에 2분의 1 훼손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든지 절반 훼손하면 안 돼. 피보나치 50%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하자면 끝도 없이 나오잖아. 이것이 피보나치로 생각한다면 분봉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에 50% 피보나치 50% 하면 기준과도 갈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훼손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21분 계시네. 야. 자, 출석책과 함께 강의 잘 듣고 있다. 3번 눌러 예의야. 고급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무료 아닙니까? 그죠? 자,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도 있습니다. 밑에 방송에 보면, 링크 걸려 있을 겁니다. 그거 누르고 들어오시면서 무료 채팅방 초대받고 싶다 하면 초대, 해달라고 남기는 데 있으니까 남기시고요. 홍기님이 내는 원석님 아닙니까? 그죠? 반갑습니다. 한국이세요? 아니면 중국이십니까? 최근에 조금 뜸하셔가지고 많이 바쁘셨나 생각했습니다. 닥터K는 안 보이시면 궁금해해요. 그죠? 세심한 남자니까. 자, 그리고, 자, 이거 세 개보다 한 개로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양봉이 있는데, 음봉, 내지는 도치가 이 무슨 기준? 절반을 안 깨고, 이렇게 세개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용인할 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별로 좋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가장 좋은 건이 순입니다. 양봉 세 개씩 막 뜨고, 적당히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케이스고, 2등, 1등, 2등. 이게 이제 3등 정도 케이스고, 중국이다. 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래 되면, 이제, 뜨면 이제 또갈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양봉 하나, 음봉 세개 패턴. 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이것까지는 저작권에 안 걸리는데, 우리 선생님의 의견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뭐 생각이 나름이긴 한데, 그죠? 내가 만들었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 그죠? 그러나 최대한 존중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분이 쓰는 용어는 안 씁니다. 몇개 있어요. 닥터K가 이렇게 멋진 남자예요. 솔직히 내가 만들었다 이런 소리 한 번도 한적 없고 선생님한테 딱 배웠다고 항상 이야기했고, 그죠? 그 선생님이 독창적으로 쓰는 단어 안 씁니다. 안 써요. 자,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것이 캔들이 좋은 순서대로입니다. 캔들의 고급 기법입니다. 첫 번째 양봉 세개막 스트레이트 양봉 세개 넣으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번 오늘 알아두시고 오늘 팁이에요. 해주야우. 오늘 팁. 오빠가 주는 팁. 구정 선물. 혜진님은 전부 내보다 나이 많던가? 잠깐만요. 아니, 내보다 많진 않은데 그죠? 나이 차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혜진아 이렇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혜주는 6살 차이 나기 때문에 혜주야 그럽니다. 그죠? 혜진님이 나하고 5살 차이 난것 같은데 그죠? 좀더 편해지면 모르겠으나 그죠?
자, 이것이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웨이브 파동이 나와도 2분의 1이 중요하다. 이건 피보나치와 연결돼 있다. 피보나치. 그죠? 자, 여러분들 다 연결돼요. 연결된다니까. 여러분들 뭐 이상한 거막 이상하다는 게딴게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세팅할 필요 없다니까요. 해줘. 알겠지? 우쭈쭈. 나의 사심인데 우쭈쭈 그래. 야, 같은 사심인데 이 세율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어제 명절이라고 한잔 했냐? 세율아, 뭐 하냐? 어? 음식은 안 했을 거고 밥도 엄마 집에 가서 먹는다 그랬는데 시간집 가가지고 했을라나? 모르겠다마는. 응? 너뭐 하는 거니? 손가락만 빨고 이렇게 지금 날라댕기는데 바쁘단 이유로 종목 하나 넣으라고 그렇게 찾았는데 꿈속에 나타나가 연락 깨졌답니다. 안 사고 뭐 했냐고 꿈속에서 나타나가 혼났다 그럽니다. 웃기죠? 아유, 캔들. 아, 갑자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신가 또 힘이 쭉쭉 나네. 더 가열차게 해볼까요? 뭐가 궁금한지 그러면 맞춤형 해봅시다. 자, 닥터케인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니까 혜주가 궁금한 거 하나하고 혜진님 궁금한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홍기님이 홍기님 신서가 저 외국에서 중국하고 지금 미국에서 듣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맞춤 강의 한번 끊고 하도록 하죠. 캔들 강의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카페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여러분들 아직까지 가입 안 해놓은 우리 채팅방 인원 있다면 그쪽에서 정리해 놓은 게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동영상 보기 원활하고 그쪽에는 누적 자료를 보기가 문서 자료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도움 된다 생각합니다. 다 가입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유료 이제 2월 한 중순 이후로 할 텐데 무료도 지속합니다. 지속하는데 지금 정도 무료로 날아가는 퀄리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유료로 전환할 거고 무료는 무료대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예약 받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사전 예약을 아무나 받습니까? 근데 6분 지금 사전 신청했어요. 닥터K를 2년 동안 오신 분들, 닥터K 확률을 믿으시는 분들, 같이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전 예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려면 하십시오. 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해놨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간 등록 끝날 때까지, 신고 끝날 때까지는 무료로 계속 유료의 퀄리티를 진행할 겁니다. 자, 지금 또 아침부터 또 상당 시간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또 끊고 가겠습니다. 방송 시간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도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구독 안 누르고 혹시 보고 계신다, 녹화 방송 보고 계신다면 닥터K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누르시면 슈퍼챗 가능하니까요. 후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핵심 필살기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은 또 1박, 아, 좀, 뭐야, 서울 강연에 예정돼 있거든요. 자,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팬놈만 팬다. 주식계 마동석. B급 감성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갑니다. 주식계 싸이.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